예, 공시 가격 126%. 예, 이거는 이게 잡아준 거는 임차인, 그러니까 선량한 임차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개선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공급자의 어떻게 보면 이익까지도 건드린다고 하면 당연히 공급이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 역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즘 전세 시세라는 게 간단하게 보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공시가격 126% 룰이 올해 그 5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이제 공시가격 140%였고 또 작년에는 공시가격 150%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공시가격 126% 룰이 시장에 적용이 되면서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이 다세대 주택 시장의 빌라 전세 가격을 지금 정부가 정해주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은 즉 가격을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낮춘 거니까. 네, 가격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이 가격은 네. 못 올라간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올해 또 힘들어진 게 뭐냐면 아파트는 상관없어요. 아파트는 뭐 상관없는데 그렇죠. 올해 공시가격 내려갔잖아요. 네,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올해 공시가격이 떨어져 버리니까 지금 공시가격 126% 룰을 적용을 하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전세 가격이. 예, 그러니까 지금 저도 상담을 해보면 지금 빌라 갖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조금만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장이.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과거에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시장을 통제하는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을 폈는데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등등등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을 펴서 성공했습니까? 예, 대려 주택 가격만 폭등을 한 거예요. 주택 가격만. 우리가 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무시를 하고 강제적으로 가격을 통제를 한다? 라는 거는 절대 이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냐? 가격을 통제를 한다라는 거는 가격을 통제를 한다라는 거는 공급자 입장에서도 수요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이제 변해 버리냐면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급이 안 되니까 더 많은 돈을 지불하라고 나는 매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또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남기 때문에 이익이 안 생기면 공급 안 해 버립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 역전세 이런 것 때문에 힘들 수는 있지만 나중에 가면 이거 가격을 계속 통제를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좀 있으면 올려드릴 거예요. 예, 공시가격 저는 126%의 역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126%의 역습. 예. 그러니까는 시장을 무시를 하고,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익 추구를 위해서 공급을 하는 거고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급이 많이 돼야 가격이 안정되는 건데, 지금 공급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예, 공급을 막아버리면 이거 당연히 나중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정책 중에 어떤 재화를 가격을 통제를 한다? 라는 거는요. 성공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예, 성공한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성공한 예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야, 그러면 언제부터 좀 괜찮아질까요? 언제부터 이런 말씀 또 이제 저항 상담할 때 많이 여쭤보세요. 자, 여러분 요즘 시장은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올해 초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회복을 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부동산 시장 끝났다고 했어요. 주택 시장 끝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회복을 할지 누구도 예상 못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 분양 시장 좋아질지 누구도 상상 못 했어요. 이거 불과 6, 7개월 만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오래 가지는 않을 거고 이게 너무 많으니까 뭐냐면 자, 우리가 간단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시가격 126%에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좀 강하게 했던 거거든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근데 그거는 맞는 방향이죠. 네. 네, 공시가격 126%. 네, 이거는 이게 잡아준 거는 임차인, 그러니까 선량한 임차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개선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공급자의 어떻게 보면 이익까지도 건드린다고 하면 당연히 공급이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예. 그럼 나중에 역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역습을.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공급이 안 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빌라를 가지고 있는 주인 입장에서 이게 보증금 가입이 안 돼가지고 전세를 주지 못한다면 이게 다 뭐 월세로 바뀐다거나 다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쵸? 결과적으로 전세 수가 줄는 거니까. 뭐 누구나 다 작은 여유가 있어가지고 임차인분들이 다 아파트로 전세 가면 좋겠지만. 그렇죠.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맞습니다. 뭐 사람마다 네. 자금 여유가 다르기 때문에 네, 네, 네. 내가 있는 자금에서 정말 빌라 전세가 필요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다시 또 수정이 필요한 과정이 또 온다는 거죠. 그 과정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 우리가 금리 얘기했잖아요. 네. 예, 금리까지 만약에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내려가게 되면 네. 전세 수요로 늘어나는데 그렇죠. 대출 그렇죠? 받아가지고 이제 월세보다 예. 대출이 더 좋으니까 예, 그러니까 전세 수요로 늘어나고요. 네.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시장에 그러면은 이런 서민 주택들이 꾸준하게 공급이 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에 이제 앞으로 공급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서울에 모든 전역을 모아타운한다, 신속통합한다, 역세권 개발한다. 지금 2년 동안 수백 개 지역을 지금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저가 주택이 몰려 있는 빌라 지역들이 네. 예전처럼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으로 큰 이런 큰 규모로만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쉽지 않을 텐데. 네. 어쨌든 신속통합 같은 경우에 속도를 빨리하고 뭐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그쵸. 작은 단위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개발돼버리면 네. 이런 저가주택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멸실돼버리는 거죠.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멸실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데 지금 정부나 지금 서울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재개발 사업에 지금 올인을 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파트 공급해야 되니까 공급 가장 중요한 건 아파트 공급해야 아파트 가격이 공급이 있어야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면 전체적인 가격이 안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시장을 좌우하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재개발 사업에 지금 올인을 한 거거든요. 올인을 한 겁니다. 올인을 한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멸실 속도는 서민주택들이 거기 다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멸실 속도는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는데 공급은 하나도 안 돼요. 네. 공급은. 근데 또 그런 저가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네. 다시 역습이 그렇죠.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이 점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소득 분위에 따라서 좀 저렴한 주택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급 정도의 주택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지금 뭐 또 주택 시장에 뭐 하이엔드급도 있어야 되고 여러 종류의 주택들이 소득 분위에 따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당장 뭐 선량한 임차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세 가격을 통제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선량한 임차인들이 제일 힘들어지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분들이 피해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네. 주거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자, 제가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자,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예전에 박원순 시장님이 시장이었던 시절에 네. 어떻게 했습니까? 재개발 막아버렸죠. 네. 예, 재개발 막았어요. 예, 재개발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 당시에 10년 동안 서울의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데 한 군데도 없었어요. 왜? 재개발을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재개발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아까 우리 박찬훈 대표님하고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오래된 주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임대 가격이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지역들 보면 대부분이 원주민들은 다 떠나고 임차인들을 많이 거기를 이제 선호를 하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서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감당을 하고 있던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가 개발이 돼버리면 아파트가 올라가면 서민들이 살 집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네. 첫 번째로 재개발을 해버리면 서민들이 살 집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재개발을 하면 그 원주민들이 끝까지 남아서 새 아파트에 거주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끝까지 남아서. 네. 그런데 여러분들 원주민 이제 서울에 재개발을 하잖아요. 원주민 재정착 비율은요 평균 20%도 안 돼요. 평균 20%. 그러니까 뭐냐 원주민들은 다 팔고 떠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두 번째 원주민 재정착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원주민 재정착률이.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원주민들이 팔고 떠나시는데 이분들이 내가 판 지역보다 더 나은 지역으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더 나은 지역은 내가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나은 지역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 내 거를 팔고 더 안 좋은 지역 쪽으로 지역을 하향처리해야 되거든요. 자, 세 번째 원주민들이 팔고요. 지역을 하향처리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네 번째 그럼 원주민들이 팔고 난 자리는요. 누가 채워줘요? 투자자로 채워집니다. 자, 투자자로 채워줘요. 자, 여러분들 자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 보셨죠? 네, 프리미엄 올라가는 것도 보시고요. 자, 언젠가는 버티면요. 재개발 재건축은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개발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예, 점점 가면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점점 새 아파트에 대한 공급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버티면 된다라는 거, 버티면 개발 이익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즉 원주민들이 가져가야 될 거를 투자자로 채워지면서 투자자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개발 이익을 독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네 가지예요. 그냥 간단히 더 많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려면은 오늘 이거 갖고 안 돼요, 시간이. 예. 자, 내가 첫 번째 서민주택 줄어들죠. 두 번째, 원주민 재정착률 떨어지죠. 세 번째, 원주민들 지금 살고 있는 지역보다 더 못한 지역으로 이사 가시죠. 그다음 네 번째가 투자자들한테 개발 이익이 집중돼 버리죠. 자, 그러니까 전 시장님이셨던 박원순 시장님은 이럴 거 재개발 하지 말자.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서민 재개발은 서민들이 돈 버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돈 버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사실은 뉴타운 출고 전략을 폈던 겁니다. 뉴타운 출고 전략을 재개발 같은 경우 뉴타운 딱 구역 지정 해제하고요. 예, 그다음에 구역 지정 신규로 안 하고요. 이러면서 자, 근데 서울이라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안 하면 아파트 공급 안 되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이 10년 동안 멈춰 버린 거예요. 아파트 공급이. 자,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께서 하셨던 이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정책이 주택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선한 의지를 갖고 선한 의도로 했던 정책인 거예요. 선한 의지를 갖고 예. 서민들을 위해서 했던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우리가 2017년 18년도만 하더라도요.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에 20평대 2억짜리 많았어요. 아파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공급이 안 되면서 과거에 그런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좀 싸게 거주할 수 있는 지역들의 주택 가격이요 다 3배씩 올라버렸어요. 그렇죠. 외곽지들로 다 이사 몰랐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노원구라든가 이런 데도 네. 노원구, 도봉구 이런 데 같은 경우도 20평형대 이사모기금 샀어요. 네, 있었죠. 근데 그런 게 지금 6, 7억이 가버리니까. 네. 배 이상 몰랐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런 적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내 집 마련이. 즉 결론적으로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폈는데 선한 의도로. 그렇죠. 네, 지금 가장 힘들어진 맞죠. 거는 서민들이 가장 힘들어진 겁니다. 내 집 마련 기회가 이제는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서울 한복판에.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연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시장은 항상 이렇게 돌거든요. 이거는. 아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공시가격 126%라는 룰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전세사기라던가 이게 전세사기 피해 보신 분들 정말 불쌍하시죠, 그죠? 그런 분들, 그러니까 선량한 임차인들에서 당연히 그건 도와주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런 사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런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수요와 공급을 무시를 하고 선량한 임차인만 있는 게 아니라 선량한 임대인도 있거든요. 그죠? 네. 또 선량한 공급자도 있는 거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만 선량하고 남들은 남은 뭐 임대인이나 선량한 공급자를 그러니까 이제 공급자의 역할을 무시를 하게 되면 공급이 안 돼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뉴타운 출구 전략을 폈던 것처럼 서민들 입장에서는 뉴타운 출구 전략 펴면서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택 매입하기가 어려워졌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정책도 이렇게 되면 공급이 안 돼버리면서 주택을 그러니까는 서민 주거 비용이 언젠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주고 난 똑같은 자리에서 더 많은 돈을 주고 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공급이 안 돼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주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홍보 안 하고요. 그래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당시에 그랬죠. 그 뉴타운 네. 출구 전략이 그때 이제 나왔던 말이 도시재생. 그렇죠. 돌렸던 거였거든요. 예, 예. 허물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좀 바꿔가겠다 좋게. 근데 그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보면 그 이런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보였는데 네. 이 결과적으로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시간이 흐르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이런 악영향을 끼친 거죠. 그렇죠. 예, 공급이 안 돼버리니까. 네. 예, 거기다가 그 당시 해제됐던 지역 네. 지금 다시 다 가잖아요. 이게 뭐냐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네. 이게 뭐냐고요. 진작 했었으면 주택시장도 이렇게 아파트 주택시장도 이렇게 안 올랐을 건데. 사실 이제 우리 대표님도 우리 공인중개사잖아요. 네네. 제가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참 전이니까 공부할 때가 그때 학개론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주택시장에서 정부가 개입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냐. 정부 개입이 네네네. 어쨌든 시장이 어떤
폭등한다거나 폭락한다거나 분명히 어떤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네, 네. 근데 그때 책에도 나왔어요. 그 학계론에도 딱 두 가지다. 금리, 공급. 다른 게 없었어요, 개입이. 거기서 무슨 가격을 통제한다 없었거든요. 네. 그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네. 그런 가격 통제는 분명히 오히려 더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이렇게 나와주셨던 박찬환 대표님 감사드리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